잠깐만. 이거 일단 꼽아놓고 머리 부품 일단 저기다 꼽아놓고 에어브러쉬 빼서 빼서 가져와봐. 빼서 가져와서 앞에 구멍 아니 그냥 켜놔요. 켜놓고 구멍 막고 뽀글뽀글 해봐야 하는 거야. 네? 여기 막고 막고 뽀글뽀글 해봐요. 땡겨가지고. 아 신나가 졌구나. 아, 신나 살짝 타면 돼요 여기다. 아, 네, 스위치 일단 끄고 이 컵에 일단 더 담아요. 네네. 더 담고 이상하게 왜냐면 좀 신나가 많이 부족했으니까. 오케이 다시 꼽아놓고 신나 라카 신나 가져와서 이게 좀 되게 되니까 이게 끓이다 보면 살짝 부어서 부어보세요. 좀 더 딱 대고 더. 아. 그만. 그리고 이제 저어서 이제 딱 안 되고 저 부으면 어차피 흘러요. 이거. 저어봐요 바닥까지. 하고 오케이. 다시 이제 에어브러시 다 부어놓고. 네. 앞에 이제 구멍 막고 뽀글뽀글 스위치 킨 다음에 다시 이제 구멍 막고 뽀글뽀글 해봐요. 그래서 바닥에다 일단 뿌려봐요. 일단. 잘 나오는 거 아까 같은 게 맞죠? 나신 거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 신나가 쓰다가 부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예. 가져와서 이제 살살 뿌려봐야 되는데 신나가 많이 들어갔을 때 묽어졌으니까 아까 건 좀 약하게 오케이 너무 가까이 가면 뭉개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약간 거리 두고 신나가 지금 많이 타진 상태라 손이 가까이 가면 뭉개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착한 채 치는 게 좋아요. 아, 칠하다가 뻑뻑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신나 살짝 하면 되니까.